20kg 찌는데 6개월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치즈케이크 브라우니 믹스로 한 판을 앉은 자리에서 혼자 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원이 제시라고 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면서 살이 정말 많이 찌게 됐고 돌아와서 습관을 성형하면서 20kg를 감량한 이야기들은 단호TV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전달했었는데요. 습관 성형을 하기 전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도 뭐 저처럼 과식하고 단 거 짠 거 좋아하는 그런 입맛이셨나요?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언니의 흑역사 이야기, 습관 성형을 하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습관은 왜 생겼고 그 습관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체가 좀 통통했었어요. 하체는 약간 튼실하고 상체는 말라깽이인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긴 치마라든지 바지로 좀 잘 가리고 상체를 핏하게 입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식습관을 꼭 바꿔야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덜 찌는 체질이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세계의 음식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한국보다 훨씬 더 단 케이크, 훨씬 더 짠 음식들, 훨씬 더 많은 1인분의 음식들,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를 시도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음식들을 접하니까 음식에 대한 스탑 버튼 없이 짜고 맛있고 자극적이고 양 많은 음식들을 마구 먹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한 역할을 한 것도 있는데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면서 부모님 없이 친한 친구들 없이 음식을 스스로 해먹고 영어로 수업을 듣고 이제 한국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리던 수업이었는데 영어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엄청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마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성적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폭락하고 자존감이 폭락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음식밖에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최대한 싸고 양 많은 음식. 그런 것들은 주로 뭐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들, 설탕이나 밀가루나 많이 들어간 음식들, 왜냐면 그런 재료들이 싸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과류나 뭐 과일이나 신선한 샐러드 같은 것들은 어느 감생신 사지도 못했고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찌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에 낯선 것들 투성이에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외국인들 그런 낯선 환경에서 저한테 유일하게 위로를 주는 거는 음식이었던 거죠. 코스트코도 처음 가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따만한 먹음직스러운 치즈케이크가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사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냉장고 앞으로 달려가서 치즈케이크 한 조각씩 먹었어요. 그 조각도 되게 커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치즈케이크가 아니라 진짜 큼지막한 브라우니 믹스로 브라우니를 만들어서 한 판을 앉은 자리에서 혼자 다 먹었었어요. 엄청 혼자.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냉장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화이트 아이스크림 꺼내서 그걸 먹고 그러고 자. 그게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기져서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20kg 찌는데 6개월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손에 집히면 집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입으로 향했던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온 옷들이 하나도 맞지가 않고 입어도 이쁘지가 않아서 이상하다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살이 찐지를 몰랐어요. 집에 체중계가 없어서 그때쯤에는 이제 뭔가를 먹는다는 행위가 배가 고프거나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내 몸에 연료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가하는 약간 자학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으면 지저분하게 하기 싫고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빨리빨리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손 쓸 수 없이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계속 더 어지르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지 못한 것만 계속 폭식하고 있고 뭐부터 손을 써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식습관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의 심리로 6개월이 지나자 몸으로 눈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튼살이 생긴다든지 셀룰라이트도 많이 생기고 건강적으로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앉아있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있었지. 생리통이 심해졌고 나체질 시작하자마자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햇빛 알러지가 원래도 약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햇빛 알러지가 생기니까 밖에 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적인 거 하나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살은 더 많이 찌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하게 된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럼 또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안 좋고 아파서 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안 하고 싶어지고 또 살이 찌고 지난 1년 동안 내 몸한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봤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었어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들, 뭐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는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등등등 많은 것들 해봤지만 어떤 것도 일주일을 넘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단 것, 짠 것,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내 입맛 그리고 워낙 운동을 안 하던 내 체질에 너무 극단적인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듬해쯤부터 시작했던 습관 성형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식습관 성형하고 입맛 바꾸고 움직이는 습관 만들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20kg를 감량을 하고 약 8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호 언니의 흑역사, 단호 언니는 어떻게 살이 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습관 성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할게요. 그럼 안녕.